간밤 우리 글로벌 증시에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시장에는 완전히 반영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다우존스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는데 여러 긍정적인 경제 지표 호조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이 확실한 힘이 되어준 모습이 나왔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내온 시그널들 바로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저와 함께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딴 호재에도 상승분을 반납했던 시장이라는 제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상승 탄력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우 지수가 좀 유일하게 끝까지 탄력을 잘 지켜냈던 지수기도 했는데요. 0.38% 오르면서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를 써내려갔고요. 4만 3천 선을 훌쩍 넘긴 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과 S&P 500은 조금은 아쉬웠죠. 지금 현재 이 그래프의 현황만 좀 보시더라도 등락을 오고 가다가 결국 장 막판에 크게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나스닥은 0.04% 상승분을 켜냈다는 점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 나스닥이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분을 반납했던 이유로는 반도체 종목들이 이 TSMC발 호재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채로 결국 어느 정도 내린 채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P 500은 0.02% 약보합권 수준으로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 ECB에서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잇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글로벌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가르드 총재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또한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좀 9월의 소매 판매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9월의 소매 판매, 미국의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섹터별로 흐름, 일단 킨비즈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섹터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M7 어떻게 흘러갔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애플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6%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의 경우에는 이번에 좀 시청자들이 구독이나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 애플뿐만 아니고요. 아마존 그리고 뭐 듀오링고 등의 종목들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애플한테는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2위까지 우뚝 올라선 종목이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여러분 이번 간밤에 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조금은 아쉽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역대 최고가는 다시 썼습니다만 다시 좀 내린 채로 0.8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고가 기준으로는 $140 넘어섰다는 점부터 안내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깃돌았습니다. 브로드컴과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한 초록불을 켜고 있고요. 그리고 AMD 쪽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도 하나 나왔습니다. 무디스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AMD에 대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상향 조정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 마감 후로 갈수록 점점 상승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알파벳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구글의 모 회사인데요. 이 경우에는 오늘 M7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1%대 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인사이동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주가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 이슈가 나오기 이전부터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중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가 또 메타 쪽에서 한번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력을 감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4분기까지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와 있고요. 오늘장에서는 0.02% 상승하네요. 그리고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0.34% 오름세, 그리고 테슬라는 반대로 0.2% 내렸습니다. 그래도 테슬라의 경우에는 장중 낙폭을 조금씩 만회해 나가면서 축소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 중에서 오늘 딱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오늘 섹터 내에서 정말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렸는지 이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레반스 헬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섹터를 크게 끌어내렸던 요인이기도 합니다. 일단 엘레반스 헬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실적 간 희비가 강하게
강하게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케어 가이던스를 크게 하향했다는 소식 때문에 10% 두 자릿대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알코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3분기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 그리고 매출은 예상보다 약간 부진했습니다. 주가는 4.09% 빠졌고요. 그리고 블랙스톤은 오히려 6.27% 상승했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이제 분기 배당을 발표를 했는데요. 0.86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배당을 인상한다는 소식, 전분기 대비 5%가량 인상된 셈입니다. 그럼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 외에 또 어떤 종목들이 크게 오르내렸을까요? 한 번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버와 익스피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버가 이제 익스피디아의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우버가 현재는 택시 외에도 배달이나 광고 등 사업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 이 익스피디아 온라인 4대 여행사 중 하나죠. 여기 인수를 한다면 이제 슈퍼앱 개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불리가 됩니다. 이어서 릴리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20% 넘는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일단 독일 예산위원회에서 5천만 유로 대출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보도되기 전부터 이미 큰 폭으로 내림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네, 남은 세 가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루시드의 경우에는 대규모 유상 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주 2억 6,250만 주를 공모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주가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해서 17%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노키아 역시나 인력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쪽에서 2,000명의 직원을 해고를 한 상태인데, 이제 유럽 쪽에서 350명가량을 좀 추가적으로 해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보겠습니다. 오늘장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요. 한번 들고 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스타그램과 리얼리티 랩스에서 인력 감축에 나섰는데요. 특히 리얼리티 랩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사업부 중 하나인데요. 이제 메타버스가 거품이 어느 정도 꺼지고 관심이 시작 사그라들면서 리얼리티 랩스에서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여태까지 발표된 경기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네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9월 소매 판매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소매 판매 어떻게 흘러갔나 살펴보면요. 실제로는 0.4% 상승을 했는데 전망치인 0.3%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9월 소매 판매 근원 수치마저도 0.5%로 집계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9월 소매 판매를 통해서 소비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소비가 결국 미국의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만큼 앞으로 경제를 좀 점쳐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경기가 조금 더 견조하니까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전망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여서 일단 하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24만 1천 건으로 발표가 났죠.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고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속도 조절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50BP밖에 아직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소비해서 이렇게 확인이 경제 지표가 탄탄하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11월에 오히려 쉬어갈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요. 거의 100%의 이제 기준금리를 할 것이다 육박하던 전망이 이제는 89%, 90%를 하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네,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로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선 지표들로 인해서 큰 폭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단 2년물과 10년물 각각 1%,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장단기 금리차는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안내드리겠고요. 이어서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원자재 가격 중에선 유가 먼저 보겠습니다. 0.55% 상승했습니다. 다시 한번 70달러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일단 EIA에서 원유
재고가 오늘 한국 시간으로 12시경에 발표가 났습니다. 예상치보다 원유 재고가 없다라는 소식이 WTI의 공급 부족 이슈로 불거지면서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금 가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27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기 때문인데 간밤에 이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마스 수장 시나르를 드디어 제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불안정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좀 팔로우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마켓 이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윤 이데일리온 타트너와 함께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파트너님 이제 여러 가지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배경에는 여전히 순항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4%대 후반대에 있지만 미국의 소비는 예상보다 여전히 탄탄하고 있죠.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4% 증가한 7,14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 0.3% 증가를 웃돌았고요. 지난달 0.1%를 기록한 증가폭을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증가했죠. 이는 8월 2.1% 증가폭보다는 둔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소비가 탄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5%를 늘었고요. 자동차와 주유소까지 제외한다면 0.7%나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고용 회복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과 헬렌과 밀타 영향으로 최근 들어 급증했지만 지난주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신당 청구건수는 24만 1,000건이 늘었는데요. 이는 전주보다 1만 9,000건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치 25만 9,000건을 크게 밑돌았던 것이죠. 미국의 강한 경제는 곧 국채금리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일제히 이날 꼬리를 들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약 4.1%까지 다가섰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장막판 뉴욕 증시가 상승폭을 줄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반대로 유럽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간밤 ECB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영향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경제는 미국과 달리 침체 기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최근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0.3%에서 마이너스 0.2%로 대폭 낮췄고요. ECB 역시 지난달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0.9%에서 0.8%로 내년 역시 1.4%에서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럽 경제가 점점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날 ECB가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입니다. ECB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65%에서 3.4%로 예금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각각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ECB는 지난 6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었죠. 이후에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해 나섰고요. 그러다 9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다 총재도 경기 침체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난 5주 동안 들어온 모든 정보가 같은 방향, 즉 하방을 가리킨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의지는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연착륙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했고요. 마지막으로 TSMC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AI가 거품론이 아니라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가 AI 연속을 다시 살렸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지난 1년 전보다 54%나 급증해 14조 원에 육박했죠. 시장 전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경쟁사인 한국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이 첨단 제품 양산과 수주 확보 우려에 시달리는 가운데 왕성한 AI용 반도체 수요를 승자 독식하는 구도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사실 AI 열풍이 꺼진 게 아니냐는 신호도 앞서 나타나기도 했죠.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은 지난 15일 3분기 실적에서 기대 이하의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ASML 내년 매출 가이던스가 전망치 385만 유로에 크게 무금 미치는 350억 유로로 제시돼 시장에 충격을 안겼었죠. 하지만 TSMC의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다시 AI 열풍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는 장 막판 상승폭을 줄이게 했지만 장중 140.89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이상 상승하는 등 AI 열풍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태까지 TSMC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 AI 열풍이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온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